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단 요거 요 배경이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C 한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사실 좀 뒤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을 때는 여러분 제가 쓰는 방법이 딜리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2를 딜리트 할 거예요. 자, 동영상이 여전히 나오죠.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방금 지었던 건 동영상이랑 관련이 없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딜리트를 하는 거예요. 딜리트 하다 보면 뭐예요? 방금 거에서 지워졌죠. 그럼 컨트롤 Z로 다시 살려요.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서 비디오 태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얘를 컨트롤, 그러니까 요거 흐른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가져왔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오토플레이 나오고 스타일 나오는데, 스타일은 이건 제가 없앨게요. 이거 없애고 뭐 클래스 이런 것도 있죠. 지우고. 자, 그리고 여러분 뮤트 이게 들어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음소거가 되어있는 상태고, 루프는 뭐예요? 이거는 무한재생, 네, 걸려있는 거고. 자, 왜 안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소스 보시면 src가 이렇게 되어있죠. 앞에 원래 url이란 것은 이런게 붙어야 돼요. 이런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생략된 건 뭐다? 이게 이 사이트니까 저게 됐던거지 이게 진짜 풀 URL로 가면은 요 사이트의 도메인을 여기 앞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작동하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배경으로 깔아볼게요. 요 클래스 하나 주시고 BG를 하나 줄거예요. BG 그 다음에 점 이게 뭐지? 이거 맞나? 아, 네, 맞아요. BG 비디오라고 할거예요. 요거를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 탑 0 레프트 0 너비 100% 높이 100%. 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자, 보시면은 이 비디오라는 것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너비 높이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비디오를 아무리 우리가 100% 화면 꽉 채운다 하더라도 안 나와요. 요럴 때는 오브젝트 핏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네 커버로 주시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크롬밖에 안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요 방법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고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오브젝트 핏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이게 이미지한테도 먹어요. 이미지를 제가 아, 참, 그리고 이게 당연히 배경이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Z 인덱스는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img 탭하고서 이미지를 내가 여기다가 했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가렸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Z 인덱스 마이너스 1을 해야 여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네. 여기 이미지에 너비 500, 일부러 비율을 틀어버릴 거예요. 높이 500. 그러면은 이미지 비율이 깨지는데, 요때도 오브젝트 핏 딴 다음에 커버를 하거나, 네. 넌을 하거나, 그러면은, 자, 보더 한번 틀게요. 보더 이픽셀, 솔리드, 레드. 이미지가 요렇게라도 얘가 이렇게 나와요. 기존 비율도 나오고. 자, 이걸 좀 줄여볼게요. 200으로 한 다음에 100으로 할까요? 10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커버가 있고요. 커버 그 다음에 콘테인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거는 크롬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뭐 요새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모바일용 사이트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얘를 써도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건 패스하고, 자, 여러분이 이거를 배경으로 깔고 싶다? 그러면은 얘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 상단에 여기 배너 보시 탑바 보시면 이렇게 나오다가 스크롤하면 따라다니죠. 잘 보시면은 얘가 바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살짝만 내려보면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얘는 안 따라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크롤바가 어느 정도 이하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네, 자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탑바를 만들 거예요. 탑바. div.탑바 만들고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자, 탑바의 높이를 1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마진 0.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포지션 앱솔루트가 아니라 앱솔루트 일단 해볼게요. 앱솔루트 하면 너비가 0이 되니까 이건 여러분 너비 100% 해줘야 되고 레프트 0 해줘야 돼요. 자, 앱솔루트면 당연히 안 따라오겠죠. 아, 지금 스크롤바도 없죠. 스크롤바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min height 200vh. 자, 됐어요. 자, 안 따라오죠. 이거를 픽스드로 하면 되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따라오는 거.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jQuery를 가져와야 돼요. jQuery 가져오고 요걸 할 건데, 자 여기다가 console.clear 쓰고서 윈도우를 이게 뭐예요? 검색하다죠? 윈도우를 검색하다. 그러면은 윈도우를 관리하는 교장이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스크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다음 펑션만 넘기면은 여기다가 스크롤됨.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행됩니다. 여러분이 그 휠 한번 할 때마다 엄청나게 실행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이 스크롤바를 살짝 내릴 때마다, 그러니까 내릴 때마다 실행돼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아마 그리고 이게 스크롤 휠 한 번에 몇 번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휠 한 번에 정확하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그러니까 스크롤바 맨 위에서 얼만큼 내려왔는지 그거 알려면은 여러분이 스크롤 탑이란 걸 쓰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얻습니다. 자, 요거는 해볼게요. 자, 스크롤 한번 하면은 보이시나요? 맨 처음에 1, 6 엄청 100 내려오죠? 그러니까 스크롤 할만 할 때마다 100픽셀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스크롤이 50을 넘었다 그러면은 무려 HTML 엘리먼트, 평소에 우리가 안 쓰는 엘리먼트죠? 여기다가 이걸 쓸 거예요. add class not top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스크롤 탑이 not, 스크롤 탑이, 그러니까 스크롤 탑 0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스크롤 바가 네, 스크롤 탑이 50보다 작으면 거의 위에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요걸 리무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자, 요걸 키워야 되는데 제가 스크롤바를 할 때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내려오면은 얘가 생겼고 올라가면은 얘가 안 생겨요. 그리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클래스가 들어오고 이후부터는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오면은 사라지죠. 자, 이거 조절할 거는 여러분 조절하려면 요거 조절하면 돼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요것만 해두면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클래스를 HTML에 걸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런 응용이 HTML에 이런 클래스가 들어있으면 그거의 후손인 요거는 뭐다? 맨 처음에는 포지션이 앱솔루트였다가 포지션이 픽스드가 되는 거예요.
뜨드. 그러면은 이렇게 되다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평소엔 앱솔루트였다가 안 따라오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로 바꾼다던가. 여기 보시면은 배경색이 없다가 생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탑바의 배경색이 평소에는 이거였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자,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적어 드릴게요. 동영상도 요 밑에다가 남겨놓을게요.